원재훈 교수님께서는 채무에게는 실수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파워풀한 툴로 쉽고 빠르게 풀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60기 세무사 합격생 이다정입니다. 저는 일반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직장 생활에 대한 매너리즘 그리고 좀더 전문적인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세무사 공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봄에 영어 시험 합격을 시작으로 최종 합격까지는 3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해커스가 좋았던 점은 교수님들이 모두 훌륭하다는 점, 수험서가 가독성이 좋다는 점, 복습 영상이 부담 없이 제공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1차는 인강으로 공부를 했는데,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는 회계학 과목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인강으로 강평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했고, 그 외에 이론 설명이 있는 과목은 이론 수업을 먼저 듣고 혼자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12월 중순에서 2월까지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법을 위주로 공부하였고, 3월부터 5월 초까지는 다 잊고 있었던 재정학과 민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회계 세법의 계산 문제에 감을 놓지 않도록 반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1차 공부할 때 특별히 한 과목에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재정학, 세법학, 민법 모두 20%씩 골고루 공부를 했고, 과목별로 고려하면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를 각각 한 과목처럼 공부했으니까 회계학의 40% 정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회계학 기본기를 탄탄하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정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정학은 모든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기보다는 서우성 교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해서 고득점을 노리는 것보다는 어렵고 지엽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패스해서 그 시간에 차라리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도록 잘 나오는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더 높게 나오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회계학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를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기가 흔들린다면 객관식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서 헷갈렸던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차생의 공부 방법은 각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3차생은 영어 1차, 2차를 9개월 동안 진행해야 해서 각 시기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기본기도 흔들린다고 판단해서 2차 불합격 결과를 보고 바로 영어 시험에 접수해서 영어에 집중했고, 영어 합격 이후에는 세법학은 틈틈이 혼자 읽어보고 공부하는 수준으로 했고, 1차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서 1차에 집중하면서 과감하게 유예 1기와 2기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 이후에는 5월 동차반 커리큘럼과 유예 3기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 3차 시기에는 재무회계 10%, 원가관리회계 10%, 회계학 2부 30%, 세법학 1, 2부의 50%의 비중으로 공부했습니다. 회계학 1부는 1차 시험 준비할 때부터 전범위를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2차 때는 동차반 프린트를 혼자 풀어보고 헷갈리는 부분만 강평을 듣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회계학 2부는 1차 시험 때 모든 계산 문제를 풀수 있도록 툴을 정리하였고, 세법 엔딩 교재 여백에 그 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차 때는 유예 1기 강의를 빠르게 듣고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틀린 포인트를 세법 엔딩에 다시 한번 표시해서 한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법학 1, 2부는 유예 1기 수업을 수강하려고 했지만 회계학의 1차까지 준비하느라 시간이 도저히 부족했고요. 1차 시험 이후 동차반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세법하게 표기하고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유예 3기 때 시험 후 강평까지 듣고 다음날 세법하게 그 해당 문제 내용을 표기하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암기에 자신이 없어서 세법학 공부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장 컸는데요. 저는 원재훈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으로 특수관계인, 세무조사, 가산세 등 꼭 암기하라고 하셨던 필수 용어는 대부분 암기하려고 노력했고 나머지 부분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서 그렇게 공부했던 방법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법학은 필수 암기, 스터디 자료, 모의고사 문제들을 반드시 세법학에 다시 한번 표기해서 겹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반복하고 읽었더니 특별히 암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법학은 원재훈 교수님께서 답안 작성 시 목차만 잘 써도 점수를 획득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는 암기가 부족해서 고득점은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차를 쓰는 연습을 꾸준히 했고 그 결과 글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무에게는 너무 연습서만 파고들기보다는 헷갈리는 주제가 있을 때 기본서를 다시 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고요. 원가관리에게는 두 가지 주제가 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아서 주제별로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에게는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특히 공부 범위가 상당하게 많기 때문에 가급적 공부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 엔딩입니다. 세법 엔딩은 세법의 그 방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세법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부터 2차까지 틀리거나 헷갈리는 혹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표기해서 손에 두고 자주 펼쳐보는 책으로 시험 전날까지 활용했습니다. 둘째로는 현진환 교수님의 원과관리핵의 객관식 교재인데요. 주제별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가 된 페이지와 해당 주제별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주제별 객관식 문제, 그리고 1차 모의고사가 5회분이나 수록되어 있어서 실전 연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1차 시험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객관식 교재에 있는 문제를 소화했더니 2차 원가관리핵의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재훈 교수님의 세법학 교재입니다. 어려운 법조문과 다양한 판례가 읽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요약서 없이도 세법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원가관리 회계를 쉽게 설명해 주셨던 현준환 교수님인데요. 원가관리 회계는 처음 공부할 때 별로 어렵지 않은데 2차 과목에 들어가면 독해 문제 수준으로 문제가 읽어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진환 교수님의 강의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복합된 원가관리회계 문제를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찾아서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재훈 교수님의 세무회계 과목인데요. 원재훈 교수님께서는 세무회계는 이삭줍기, 실수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원재훈 교수님의 파워풀한 툴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이 문제집에 형광펜으로 줄을 치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체크하라고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문제풀이를 한 뒤로는 실수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2차 시험을 3번이나 보면서 그리고 동기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회계학 1, 2부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세법학 1, 2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학 1부는 1차부터 전범위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 회계학 2부는 꼼꼼하게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문제를 푸는 것이 점수 획득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법학은 최대한 많이 듣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등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시험 문제를 받고 모르더라도
최대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합격만을 목표로 둔 전략적인 공부보다는 최종 합격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